여러분 드디어 저희가 파워와 함께하는 겨울 이야기 총캉스를 하기 위해 강화도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침에 풍물시장에서 장보기로 적어놨었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하려고 이제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리고 그때 계획표 뭐야? 작성하다가 만들었던 근데 그림으로 먼저 잡아. 여기 있다. 제가 이거 그린 거를 보고 스태프분들께서 귀엽다고 만들어주셨거든요. 아. 근데 그림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눈이 짝짓인 것까지. So cute. 그러면 시장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점심 메뉴를 요리할 팀이랑 간식 사고 이것저것 좀 살 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좀. 움직이자. 좋아. 하나 둘 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엥 묵지. 가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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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잠깐만 우리 셋이 우리? 셋이야 우리 하임드지. 유채이랑 김치찌개도 만들고 김치찌개도 만들고 형 요리거든? 아 나는 요리 잘해? 잘해. 뭐 맛있는 간식은 맡겨만 줘.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하나 둘 셋 파워 온! 우리가 점심 메뉴 뭘로 할지부터 정하자. 소고기. 소고기? 소고기 구워 먹자. 소고기 구워 먹기 그냥? 짜파구리. 짜파구리? 짜파구리에 소고기? 나이스 샷. 난 그거 생각했어. 뭐? 뭐? 닭볶음탕. 임정준표 닭볶음탕. 할 수 있어? 그럼 집에서 닭볶음탕 진짜래. 그럼 장미 그 집에서 본관 혼자 먹기로 하고 일단 갑시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자. 정해야 되는데. 그럼 뭐 사야 되는데? 근데 야 짜파게티랑 소고기만 먹기에는 점심 메뉴가 너무 좀 부담. 아 약간 좀 다채롭게. 뭔가 좀 아, 역시 힐링이니까. 우리 김치 스타일이야. 안녕하세요. 김치? 김치. 아 젓갈도 맛있겠다. 젓갈 맛있겠다. 그치? 오. 약간 그러면 안녕하세요. 서브 느낌으로 살래?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 이거? 명란. 난 좋아해. 형 먹고 싶은 거 있어? 그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네. 안녕하세요. 오. 낙지 젓갈 맛있겠다. 낙지 젓갈 맛있겠다. 맛보세요? 오.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네네. 이거. 아이고. 이거 먹어봤어요? 이거 뭐야? 이거 낙지 젓갈. 낙지.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양념밴댕인데. 밴댕이? 네. 강화에서 유명했어요. 아 강화에서 유명한 거예요? 아 괜찮으실까? 맛있어요. 형 낙지 젓갈을 이렇게 사다. 아 맛있네. 낙지 젓갈 완전 맛있어. 그러면 사장님 저희 이따가 한번 다시 들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저희 편해서 나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밴드입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스. 와. 보너스라고 적혀있네요. 보너스. 감사합니다. 명이나물 너무 좋아해요 사장님. 사랑합니다 명이나물. 렛츠고. 또 시장은 또 오랜만이구만. 그니까 옛날 찐빵. 찐빵? 와 벌써 이름부터 지금 낭만 넘친다. 와 찐빵 너무 맛있겠는데. 우리가 요거에 애들 것까지 담아가면 될 것 같거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나 찐빵 너무 좋아하긴 해. 나도 찐빵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시장? 와 이게 시장? 와. 감사합니다. 나는 원래 좋아.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또 올게요.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수수부꾸미. 오. 여수고. 이모 없어. 이모 다른 데 좀 돌아댕겨 볼까? 응. 이모 안녕하세요. 무슨 말 좀 보고 가야지. 뭐 빨리. 아 진짜 김현빈 진짜 맛있어? 이거 김치 같은 거야.
수 아니야 말고. 김치예요? 김치 순국이네. 아니야 말고. 맛있어? 맛있어. 매워. 매워? 소스? 어? 맛있어. 선생님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구면빈 그만 먹고. 일단 구면빈 그만 먹고. 일단 그러면 고기 파는 데부터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기 파는 데 너무 좋다. 정육 여기다. 여기야. 형님 와야 돼. 형님 봐야 돼.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형님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게 맛있을까요? 아, 소고기 먹고 싶은데. 예. 갈비살도 있고요. 갈비살 맛있겠다. 아 그러면 삼겹살 한 근하고 너네가 말했던 짜파게티 같은 데다 넣어 먹을 거면 그거는 체크일 수 있나요? 갈비살도 괜찮아. 갈비살을 좀 드려볼까요? 네. 뭐 드시게끔 손질 다 해주세요. 네, 손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회의 좀 해주고자. 적절한 회의 좀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짜파게티 소고기는 알았어. 메인 메뉴는 뭐라고 할 거야? 그거 뭐 김치 볶음밥? 아니야, 삼겹살 어떻게든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재밌다 시장. 아 엄마. 근데 우리 이제 살게? 수수볶음이랑? 수수볶음이 그다음 찐빵 또 뭐 있지? 아까 아 감사합니다.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밴댕이 가 유명한가 봐. 강화도가. 그래? 여기도 밴댕이가 있고. 그러게. 여기도 밴댕이가 있고. 진짜 근데 밴댕이 집이 너무 많다. 여기도 밴댕이 정식. 밴댕이가 진짜 유명한 봐. 봐봐. 근데 밴댕이 애들이 사주겠지? 식사잖아. 아, 그지. 형들만 믿어야지. 국거리 하나 있어야 되잖아. 국거리. 기다려. 국거리 좋지. 기다려 봐. 나 삼겹살 따뜻하게. 삼겹살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볼게. 김치찌개는 삼겹살 김치찜. 김치찜 맛있겠다. 김치찜. 한 번도 만들어본 적 없긴 하거든. 근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냥 근데 또 인터넷에 여기 보면서 할 수 있지. 그치? 레시피가. 아, 감사합니다. 연예인 DC라니. 연예인 DC. 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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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양파 한 개. 아니 양파 한 개랑 대파 하나 청양고추 한 개? 형님 양파 하나만 더 주세요. 콩두부 한 모 주세요 사장님. 형님 형이랑 탕후루 하나씩 먹을래? 나 탕후루 어디가? 탕후루 한 몰래 하나씩 몰래? 아니야? 아니야? 탕후루 먹고 싶긴한데 우와 와 먹어봐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나 고구마 치고 나 딱 좋아하는 맛이야. 어니언 갈까? 어니언 좋아할 것 같아. 어니언? 그러면은 어니언이랑 그래도 다른 맛도 있어야 되니까 고구마? 이렇게 두 개. 저희가 방금 탕후루 다섯 개랑 그리고 깡통 어니언 과자를 샀습니다. 쑥떡 좋아해? 아 쑥떡 좋아하지. 나 완전 좋아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 맛있어? 먹어봐. 나도. 이거거든.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씩 주시오. 네. 네. 하하하. 왜 이렇게 보여요? 안녕. 아, 반갑다. 우리가 왔어. 탕후루? 뭐 엄청 맛있네. 우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탕후루야. 뭐 샀어? 기대. 기가 막힌 분들로 왔으니까. 베개야? 아 이거 아니야. 안돼. 너네 점심 뭐 먹고 싶어? 점심? 추우니까 좀 뜨끈한 국물? 국물 있어. 국물 있어? 홍일 뭐 먹고 싶어? 나는 사실 딸기라떼랑 탕후루를 먹고 밥이 별로 안 땡겨가지고 점심 안 먹겠다. 오케이 그러면 홍일은 홍기죽수하러 가고 할머니 홍기죽수하러 가. 홍일은 홍기죽수 한 잔 했어요. 홍일은 그럼 홍기죽수 가고. 자 얼른 우리 밥 먹어야 되니까 숙소로 가보자. Let's go. Let's go. 와
진짜, 와, 야, 진짜 그냥 진짜 그냥 와 약간 식을 짓는 느낌? 아, 그 드라마 많이 봤는데? 드라마에서 봤어? 약간 여기서 밥 같이 먹는 거. 어? 그런 느낌. 여기 이 녀석 이거 불 떼는 건가 보네. 어? 여기서 뭐야? 요리하면 되겠다. 뭔가 이상해. 왜? 장작? 소뚜껑? 와, 불 피해야 되나 보다. 일단 우리 밥을 먹어야 어떻게 될까? 할까? 그래. 배고파. 어, 춥다. 아, 이거 여기다 두면 되나? 여긴 안 채. 근데 여기 얼어버려가지고. 일단 이거 식재료거든? 여기다 하나씩 꺼내줘. 오케이. 야, 근데 식재료가 생각보다 조촐하다. 조촐? 엄청 사왔어. 감자는 어떠나? 감자 까, 일단. 감자? 야, 그건 간식이야. 까. 이건 삼겹살. 형, 수수부꿈이 하나가 됐어. 일단 역할을 좀 나누자. 김치찜을 근데 내가 할 테니까 일단 이거 좀 씻어줘. 장작 펼 사람. 나 장작 펼래. 나 장작 펼래. 몸으로 때울게. 장작이 인기가 이렇게 많다고? 뭔가 나 그럼 야채 손질할게. 야채 손질? 오케이. 요청 뭐 하고 싶어요? 라면 끊는 거. 라면 끊는다고? 라면은 마지막에 그냥 끓여야 될 것 같아. 어차피 라면은 마지막에 끓이니까. 김치찜 끓이는데 대강 내가 찾아보기로 1시간 정도 걸리거든. 그럼 생각해줘. 또 뭐 있지? 역할? 불. 아, 그럼 현빈이 장작 패고, 요치 형이 불 피우고, 동현이가 야채 손질. 그건 없어? 현빈이 장작 출발! 나는? 아니 그런 거 없어. 쌈채소? 아, 그런 거 없어. 쌈채소 싸먹을 게 없어, 지금. 나는 그냥 형? 불 만드는 거야. 불, 현빈이가 장작 펴서 오면 불 지피면 돼. 거기 있는데? 그거야? 저기 있네. 아, 맞아. 저거 지피면 돼. 어, 다들 빡! 빨리 움직이도록. 안녕하세요. 야채 손질을 하러 왔고요. 양파 손질하는 법을 모르는디. 아, 그냥 현빈이 장작 패는 거 같이 펴자. 아, 제가 궁금한데 정빈이는 뭐 하는 거야? 나 지휘. 말만 많아. 아, 벌써 뺐어? 다 뺐어. 다. 우와. 아, 한 시간 동안 힘들어 죽는 줄 알았네. 벌써 다 뺐어? 여기 내가 이거 빼는 거 아니었어, 장작을? 어떻게 하지? 좋지. 그냥 넣어버려, 요청. 맞지? 요청 위험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 이거 요청 담당 아니야? 아, 맞네. 해보자 나. 형 나 무서워. 나도 무서워. 이거 갑자기 했는데 빵! 어떻게? 거 잘 가. 잘 가? 우와! 좋아. 야, 근데 우리 뭐야? 나무 좀 몇 개 넣고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게. 우와! 나무 넣어! 나무 넣어! 네가 거기 있는데 나무 어떻게 넣냐고. 많이 집어넣어. 아, 진짜. 잠깐만. 하나 아니 가운데다 키면 넣어야지. 가운데다. 아, 여기네. 아, 그러네. 자. 근데 이거 너무 낮은데? 자, 할게. 어, 형 그거 좀 조심해. 알았어. 오케이. 아, 이거네. 이거다. 뭐? 아니야? 좀 세게 쳐야 되나? 일단 그냥 엄청 세게 쳐봐. 온 아, 아, 있는 힘 다 쳐봐. 야, 잠깐만. 어, 왜 무서워. 있는 힘을 세. 야, 근데 이걸 패는 게 아니잖아. 어? 이 위에다 장작을 올려서 패야지. 이걸 패고 있으면 어떡해. 아, 나한테 선생님이 그냥 이걸만 준다는데. 아, 뭐야, 콩알만 해라 패는 거였어? 아, 우리 요치 형은 불을 하루 종일 피우네. 형, 문 닫았어? 이렇게 썰어달라는 거 맞지? 이 모양으로. 대파. 근데 이거 어떠나? 그거 접시 같은 게 양파랑 대파 여기다 넣고. 대파는 흰 부분 써? 아니 초록 부분 써? 흰 초록 부분 좀 안 쓰자. 초록 부분 안 쓰기? 초록 부분 조금만 쓰자. 응, 한 요만큼만. 어, 그럼 그 정도. 홍아! 아? 너 할 거 없지? 아, 있어.
뭐해? 유치 형 장작 도와주고. 아니 우리가 그 뭐지? 쌀을 못 사왔거든? 아 너가 홍기 줄죠? 너가 받아와라. 어머님들한테 받아와. 어 아. 주변에 이제 어머님한테 가서 우리 현빈 아? 귤 어딨지? 귤 여기 밖에. 밖에 있어? 쌀이랑 된장 조금 받아와. 그리고 잘하고 와. 알았어. 인사 잘 드리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요? 사랑해. 말로만 듣던 홍기집쇼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빈손으로 가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 어머니. 어머니 계시나요? 실례하겠습니다. 아 이건 초인형 누르면 좀 그렇고. 죄송합니다. 밥이 급해가지고. 좀 더 세게. 어머니. 아 첫 번째 집 실패. 아 근데 첫 번째 집을 딱 실패하다 보니까 뭔가 자신감이 이런 예고된 거 없이 이렇게 가니까 많이 외롭기도 하고. 사람이 계시네. 어머니. 어머니 계시나요? 아. 계시나? 어머니. 아, 모르겠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많이 바쁘신가요? 귤은 진짜 많이 가져왔는데 쌀이 없어가지고요 어머니. 혹시 쌀이랑 귤이랑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쌀이 없어요? 아 네. 잠깐만 기다리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일단은. 아, 네. 아, 진짜 너무. 너무 적어요? 아, 너무 많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아, 사인 CD인데 이거랑. 아, 예. 아, 그래요? 네. 힘들겠다. 아, 힘들겠다는 아닙니다. 재밌어요? 아, 재밌습니다. 여기 귤반. 네, 저희 받아드세요? 아, 받아드립니다,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쌀. 감사합니다. 저희도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쌀 받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게 먹을 건 없지만 교환할 게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앨범 두 개. 그래서 쌓인 앨범 두 개로 교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지면 바로 갈 생각입니다. 차가 있다는 건 안에 분명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좀 떨려 많이.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제 옆으로 놀러 온 100일 안 된 신인 아이돌 그룹 파워라고 하는데요. 예. 아 혹시 지금 저희가 먹을 게 지금 라면이랑 밥밖에 없어가지고요. 어머니 혹시 된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뭘 도와드리면 돼요? 된장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된장이요? 네, 많이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다 괜찮습니다. 다 잘 먹어요. 김치는 있어요? 김치는 조금밖에 없긴 한데. 그럼 기다리실래요? 네. 그러면 추우니까 제가 된장 끓을 동안에 김치하고 끓을 조금 덜으실래요, 다? 여기 밖에서 어떻게 기다려? 내가 꺼내야 되는데. 실례하겠습니다. 김치 드려요? 아, 저 지금 김치는 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입이 안 맞을지 모르는데. 아, 입이 다 맞습니다, 어머니. 아유, 어떻게 알아요? 배추 꼬리 냄새 나거든요?
아, 네. 아, 괜찮아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데? 약간 동치미 느낌이네요, 어머님. 드려요? 응. 드릴까? 네. 너무 도둑하게 담아주시는데. 어머! 아니, 어머니 너무 진짜 너무 많아요, 어머니. 됐어요? 너무 많은데? 그래도 살짝 가져갔는데 못 먹으면 살짝 그러니까요, 어머니. 그래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렇게 덜어주시면. 네, 어머니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심심하면 놀러 올게, 엄마. 엄마 나 갈게. 헤베 갈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계속 이것저것 이렇게 챙겨주시려고 했는데 아 진짜 조금 받아올 걸 했나? 그래도 딱 마음만 받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좀 따뜻해지네. 야, 홍이는 마사지를 왜 해? 홍이는 쌀을 몇 번을 씻고 있는 거야? 봐봐.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너무 느려. 섞어서 빨리 씻어야지, 홍아. 밥을 그렇게 오래 씻고 있으면 지금 컸다, 불. 배고파. 밥 줘. 자, 조현빈 선수 지금 몇 점이죠? 4점이요. 요청을 찢어버리겠습니다. 오케이! 뭐라는 거야? 노래 듣는 거! 어? 다음 주에도